요즘은 보면 어떤 거라도 다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더라. 나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뭐 그게 정치적인 게 됐다, 뭐 사회적인 게 됐다. 특히 요즘은 좀 환경에 관한 그런 얘기, 뭐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그 작업마다 다 강하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강하고 작품도 강하고 대형화되면서 그걸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그걸 강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걸로 말한다면 나는 그걸 완전히 반대라는 얘기죠. 저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아무런 메시지가 없죠. 그리고 저 자신이 메시지를 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보는 그냥 그 당연히 나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뭔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아름다움이 뭐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을 그냥 볼 뿐이죠. 비 오는 날이나 똑같은 장소라도 새벽이나 안개 끼거나 눈 오거나 이럴 때는 같은 장소라도 사람이 현저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광선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온전히 그냥 어떤 뭐 자연을 봤을 때 그 자연을 그냥 나 혼자 보고 싶다.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으면 난 그냥 모든 시간을 그냥 공상으로 지내요. 어떤 책을 읽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남의 걸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공상으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사진을 처음 배웠던 그 70년대 말에 80년대 초에 당시의 사진은 그림은 거짓말을 시킬 수 있어도 사진은 거짓말을 못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사진은 찍는 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사진은 거짓말을 못 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좋아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냥 그걸 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무슨 거기에 대단히 신념을 가지고 있고 무슨 뭐 책은 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뭘 좋아했었나, 내가 뭐가 좋아서 사진을 시작했나, 그러면 그거를 내 손으로 꾸물럭꾸물럭 해도 아직까지 그냥 계속 그냥 할 일이 많은데 그거를 굳이 내가 좋아하지도 않고 새로 배워. 이거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컴퓨터도 새로 배워야 되고 모두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내가 굳이 뭐하나. 그러니까 말이 사진이라는 거지 사실은 이게 전체가 완전히 달라서 그렇죠.